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. 제가 한 며칠 전에 참 좀 별로 안 좋은 꿈을 꿨어요. 뭔 꿈? 이빨 빠지는 꿈인데. 이빨 빠지는 꿈. 이게 되게 안 좋은 꿈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어떻게 꾸느냐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들 각층이니까.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해석은 첫 번째는 뭐 그냥 뭐 이유 없이 이빨이 그냥 하나가 툭 빠졌어. 그런데 그 뭐 좀 기분이 남다른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아.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. 왜냐면 분명히 무슨 사고의 일이 있다든가 뭐 누구하고 조금 시비 다툼의 구설이 있다든가. 그래서 한 일주일을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또 이빨이 왜 빠졌는데 하나가 그냥 쏙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이 가고 하나가 좀 부실어진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좀 아플 수가 있는 꿈이에요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빨이 빠졌는데 뭐 고름이 나왔어. 뭐 거기 그 자리가 막 빠졌는데 시원해. 그러면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야. 아, 그럼 그건 좋은 거네요. 그건 좋죠. 이빨이 빠졌어도. 또 이제 네 번째.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이빨을 보면 밑에 이가 빠지면 아랫사람이 안 좋다. 뭐 윗니가 빠지면 윗사람이 안 좋다 이러잖아요. 근데 윗니에도 좌측을 보고 우리가 우측이 있잖아요. 그러면 우측 좌측으로 보면 우측에는 남자래요. 그리고 좌측은 여자래요. 그래서 윗니에서 우측에 이빨이 빠질 때는 집안에 뭐 직계 어른이 누가 돌아가실 분이 있다든가 아픈 환자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보면 돼요. 뭐 좀 돌아가실 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거진 해석을 하죠. 그리고 또 좌측에 이빨이 뭐 몽창 빠졌어. 그러면 뭐 집안의 여자분이 조금 직계 형제대든가 위에 뭐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냥 이빨이 뭐 윗니가 하나가 턱 빠졌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뭐 몽창 빠질 때 있잖아요. 뭐 세네 개가 우르륵 빠지네.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거야. 이런 거는 진짜 그때는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돼. 그래서 또 그런 케이스를 내가 봤어. 우리 또 신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그런데 진짜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좀 아프고 있었는데 좌측 이가 세 개가 몽창 빠지니까 돌아가시더라고. 그래서 소식이 오니까 이빨을 이렇게 암시를 받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뭐 다섯 번째는 이빨이 왜 위아래가 뭐 몽창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가 진짜 뭐 교도소를 간다든가 그 해는 뭔가가 안 좋은 불행이 다가올 그런 사람이야.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조심을 조금 해야 되고 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꿈이라는 거는 어떤 암시력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이거는 좀 내가 궁금증이 있다. 이럴 때는 조금 우리 강님들한테 무당님들한테 좀 문의를 좀 해서 좀 이렇게 답을 조금 구하시면서 해소를 조금 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감사합니다.